그래서 이게 일단 이번에 패치된 내용이거든요. 바드입니다. 일단 위쪽 로드가 바드고, 바드 아리아. 마르지 않는 영감. 마나를 회복한다. 추가로 본인이 즉시 회복이네. 아리아 쓰면. 추가로 자신 및 파티원에게 마나 회복량이 5% 증가하는 거. 그럼 마나도 즉시 회복하면서 증가 효과를 부여한다. 이게 어느 정도 마나를 채워주는지 한번 계산해보면 좋을 것 같긴 한데. 근데 굉장히 좋네요. 마나 회복 스킬을 또 하나 준다는 것 자체가. 다음 풍류의 랩소디. 풍류의 랩소디는 0.1 버블. 거짓말이지. 분명히 더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. 저는 더 있을 거라고. 버프형 스킬이랑 그다음에 딜 스킬을 이렇게 나눴구나. 앙코르. 그냥 딜을 깎았지만 타격 횟수를 더 증가시켜 주는 거를 주었고요. 다음은 이명. 미바치 피해가 증가하고 피가 20% 증가한다. 근데 이게 지금 제가 가만히 봤는데 이거 노드 하나만 찍을 수 있네요. 노드 하나만. 제가 만약에 마르지 않는 영감을 쓰잖아요. 그러면 이거 다못 써. 못 써. 그죠? 왜냐면 이게 지금 밑에 있잖아. 그치? 이거. 이거를 쓰면 이제 여기 노드는 아예 못 한다. 그래서 초각성 노드는 하나만 채택할 수 있네. 그런 거를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노드는 하나만 가져갈 수 있다. 근데 제가 만약에 바드를 하면 저는 당연히 이거를 가져갈 것 같아요. 바드 자체가 마나 리스크가 굉장히 큰 친구들이라서 저는 이걸 가져갈 것 같아요. 아리아 자체가 내가 썼던 마나를 어느 정도 페이백도 받으면서 아군에게도 마나 회복 효과를 줄수 있다면 저는 당연히 이거를 쓸것 같아요. 물론 더 연구를 해봐야겠지만 뭐 앙쿠르나 이명은 여러분들 알아서 그냥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일단 이런 차이가 있고 다음에 이제 밑에 거 한번 봐볼게요. 여의주. 이거 이제 도화가 노드입니다. 이거는 이제 도화가 노드고 깨지더라도 제가 읽어서 좀 얘기를 드릴게요. 좀확 약간 열화된 거좀 양해 부탁드릴게요. 미르세김의 재사용 대기 시간이 5%가 감소한다. 이제 승천은 12초간 아군 이동 속도 4% 증가? 공속 증가. 그냥 이걸 쓰지 않을까요? 도화가 분들은? 보통은 어쨌든 이게 미르세김 쿨타임이 바드에 비해선 좀 짧습니다. 얘는 이제 1분 12초거든요? 미르세김이 1분 12초야.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그냥 쿨감을 줄 바에 차라리 그냥 이런 12초 동안에 아군 이속과 공속을 좀 주면 좋지 않을까. 갈망에서 뺏긴 게 여기 붙은 감이 없잖아 있지만 뭐 이것도 도화가 게시판에서 연구를 뭐 해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자, 다음은 폭발하는 먹과 땅 올리기인데, 자, 폭발하는 먹은 우선은 소떼머리가 22.5%가 증가하고 소떼머리는 적에게 먹물 상태로 만든다. 먹물 상태가 대상이 먹물 디버 풀리기 전에 죽으면 기본적으로 일단 그런 그먹 시스템이네요. 땅 올리기. 소떼머리가 적에게 주는 피해가 5% 증가하고 적중시마다 소떼머리가 주는 피해 5% 추가로 증가는 부여를 한다. 해당 효과는 피해 증가 최대 25% 증가한다. 아마 이 차이가 그 카던용, 이거는 카던용으로 쓸것 같고 이거는 딜도화가 분들이 쓸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. 그 정도의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. 두 개의 차이. 다음은 홀리나이트 노드를 볼까요? 홀리나이트 분들도 아까 전에 뭐 얘기를 많이 주셨는데, 자, 홀리나이트 노드 보면 일단 우선은 즉결 심판 판결 집행의 준비 동작이 더욱 빠르게 적을 공격하며 적에게 주는 피해가 15% 증가한다. 이거는 딜 홀리나이트 분들이 좀 쓰시겠네요. 딜 홀리나이트 분들이 많이 채택할 것 같은 그런 스킬일 것 같습니다. 즉결 심판. 자, 다음은 집행 선고 판결 집행의 마지막 공격력 피해량이 25%가 증가한다. 근데 즉결 심판도 이게 그 판결도 그렇게 뭐 나쁘지 않아서 딜 생각하면 영수증 생각하면 집행선거로 끼지 않을까. 다음 성스러운 비. 신성한 정의 사용 시 자신 및 24m 범위 안에 있는 파티원에게 10초간 자신의 최대 생명 7%에 해당하는 보호막을 부여한다. 원래라면 피해 증가 스킬이죠? 10초간 피해 증가가 있는데 거기다가 보호막까지 준다. 신보의 공버프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좀 좋겠네요. 신보의 공버프 버전. 근데 별로 맛있지가 않은데. 저만 그런 생각인가? 뭔가 딱히 도화가 아크 패시브 깨달음 노드 중에 저문 원달을 쓰면 쉴드 주는 게 있거든요. 그게 생각이 나네요. 그 노드랑 이 홀리나이트의 도약 노드랑 똑같네요. 자, 다음입니다. 정의의 비. 신성한 정의 사용 시 6초가 매 초마다 신앙 게이지가 1% 회복된다. 아하. 그러면 홀리나이트 분들은 이걸 좀 채택을 하시겠다. 만약에 사용을 하신다면 아덴 게이지를 일단 좀 빨리빨리 채우는 게좀 중요하니까. 근데 모르겠네. 저는 이제 홀리나이트랑 도화가가 메인 캐릭터는 아니지만 봤을 때 그렇게 구미가 당기진 않네요. 뭔가 구미가 그렇게 그 신성화 정의를 계속 써야 되는 느낌이 좀 강하네. 신앙 게이지를 회복시켜주니까 빨리 채워가지고. 근데 그 신성한 정의 자체가 쿨이 짧아요. 1분 30, 1분 12, 1분. 그러면 재사용 대기시간 순서는 얘가 더 높아. 얘는 낮고. 신성한 정의는 3번 쓸때
얘는 두 번 쓸 수 있는 거야. 가동률에서 좀 차이가 좀 있네요. 얘는 다섯 번 쓸 때 얘는 여섯 번 쓸 수 있어요. 그러니까 6분을 비교를 할까? 6분을? 얘는 여섯 번 쓸 수 있고 얘는 다섯 번 쓸 수 있고 얘는 네 번 쓸 수 있어. 초각성기를. 막상 이게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보면 좋겠지만 이런 차이가 있다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하네요. 이 정도 차이가 있다. 이게 근데 진짜 놀랍게도 피해 증가 시간은 동일해요. 그러니까 피증 지속 시간은 똑같아. 왜냐? 이거 네 번 쓰면 60초지? 이거 다섯 번 쓰면 12초지? 그럼 60초지? 이것도 60초야. 이러면 지속 시간은 똑같아.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봐야 될 게 있다면 그 서브 스킬을 좀 봐야 될 것 같거든요. 이게 그 아까 우리 서브 스킬 나눈 걸 이거를 봐야 될 것 같아. 만약에 이제 승천을 쓴다면 이런 효과를 다섯 번 쓸 수 있다는 거고, 바드 같은 경우에는 이런 효과를 네 번 쓸 수 있는 거고, 홀리나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효과를 여섯 번 쓸 수 있다. 사실 그 각 서포터마다 이런 개별적인 노드 사용 횟수를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. UTIL적인 거를. 피증은 똑같은데 각 서포터마다 개별화되어 있는 이런 UTIL 노드의 횟수가 조금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. 이렇게 되면 홀리 아크피시브 깨달음 노드에 막 덕지덕지 붙어 있잖아요. 그게 좀 더 가동률이 높아진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. 단순 그냥 아덴 많이 차니까 끝이 아니라 그 킬 때 체력도 즉시 회복하는. 근데 그래봤자 그게 한 레이드에서 몇 번 가동될까? 정의의 빛을 킨다 해서 내가 다른 서포터에 비해서 아덴을 하나 더 킬 수 있을까? 그런 생각이 드네요. 아하, 초각성 스킬의 재사용 대기 시간 감소. 이건 너무 클 것 같은데. 아, 3레벨까지 가능하네요 여러분들. 3레벨 레벨 확인이 안 되죠, 그죠? 이게 제가 지금 뭐 팔찌가 없어서 확인이 안 되긴 하는데, 3레벨 찍으면 정의의 빛이 날아오를지, 또 다르게 여의주의를 더 높여서 미르세김의 그런 가동률을 좀 더 높여주는 승부수를 띄울지. 바드는 선택의 여지가 없네요. 저희는 마라트포 더 잘 씁시다. 자, 좋은 질문이 하나 와서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. 이거 극특인데, 극특은 일단은 뭐 이 정도거든요. 15초는 한 4분의 1 정도 왔거든요. 근데 극신일 때는 어떨까, 이게 좀 궁금하신 거잖아요. 그러면 좀 바뀌어져 있죠. 와! 15초일 때 38초예요. 신속 스탯에 영향을 받는다. 자, 두 번째 실험입니다. 자, 이번에는 성각자랑 마나 이름을 켰습니다. 45초였거든? 마흐, 성각, 풀스택, 45초. 역시. 노스택을 한번 봐보면 좋겠죠? 아, 되구나. 노스택. 52초. 어허! 속행룬까지 껴봐라. 근데 서포터가 속행룬을 킬 이가 없긴 한데 홀리나이트가 있다 생각하고 그냥 해볼게요. 홀리분들도 좀 쓰시니까. 자, 속행 도배했고요. 자, 속행룬 테스트 해볼게요. 어? 왜 안 터지지? 어! 터졌어 방금. 속행룬도 적용이 된다. 자, 다음 단재 심판. 아까 이게 노스택이 53초 52초거든요. 아, 이제 스킬 적응이 안 되네. 터졌다. 터졌고. 와! 초각성 스킬은 단재 심판룬도 적용이 된다. 그냥 웬만한 거는 지금 다 되네요. 어허, 이렇게 되면 뭐 극신소 세팅 분들은 확실히 뭐지 거점이 많이 오른. 하지만 만화 리스크에 대해선 늘 고민이 많은 세팅 부류. 저점이 올라온 건 많은데 아마 마라 리스크도 좀 생각을 해야 되질까? 마영을 쓰시려는 분들도 있는 것 같긴 한데, 아무튼 어느 정도 이게 여러분들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까 버블 없어 놀랬어. 안심하고 서포할 수 있게 정리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바드의 신라데 유튜브 구독 좋아요. 바드의 신!